네, 올 한해 모두들 힘이 들었지만은 유독 힘들었던 분들이 바로 식당 업주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가운데에서도 주류 언론에서는 한인 식당들을 자주 조명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LA타임스에서는 LA 한인타운 식당 몇 곳을 조명했는데 어떤 곳이 조명이 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코로나19를 비롯한 여러 이슈가 있었던 캘리포니아주에서 올해 교훈으로는 무엇을 얻었는지 뉴욕타임스가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새해에 어떤 소망을 갖고 계십니까? 남가주 주민들의 새해 소망은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함께 알아봅니다. 박경경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이 주류 언론들이 이 한식을 주목하는 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요. LA타임스가 또 한 번 LA 한인타운 한식당들을 짚어보는 기사를 실었네요. 네, 올 한 해 여러 차례 한식당에 관한 내용을 전한 LA타임스는 어제 마지막까지도 푸드 섹션에서 한식당 몇 곳을 꼽아서 소개했습니다. How about little Korean? 한식을 좀 드셔보는 건 어떨까요? 라는 제목이고요. 당신은 당신의 삶에 보쌈이 좀 더 필요합니다. 또 당신의 삶에 갈비찜이 좀 더 필요합니다. 김치가 좀 더 필요합니다. 이 세 문장으로 기사 첫머리를 시작했습니다. 와, 첫머리 정말 마음에 듭니다. 네, 여기서 그것도 보쌈, 갈비찜, 네. 또 김치 네. 다 한국어 그대로 적었고요. 네. 이 LA타임스 101곳 맛집을 소개한 리스트에서 비평가들의 페이보릿 한식당이라면서 6곳을 꼽아 전했습니다. 대충 어디쯤일까 좀 생각이 좀 짐작이 가긴 가는데 어느 식당들이 소개됐습니까? 먼저 항아리 칼국수입니다. 아, 네. 칼국수를 특별히 한인타운의 오래된 칼국수 전문점 항아리 칼국수집에 해산물이 들어간 손칼국수는 과장해 표현하기 힘들다고 전했고요. 그러면서 오한이 느껴지거나 뭔가 따뜻한 음식으로 몸을 충전하고 싶을 때 생각나며 먹고 싶은 음식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이제 고기 비비큐인데요. 아, 그 네. 푸드트럭의 열풍을 일으킨 시초죠. 특히 팬데믹으로 올해 식당에서 식사하는 것에 있어서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이 고기 타코는 이런 점에 있어서 좀 더 특별하다고 LA타임스는 언급했습니다. 즉 고기 타코 이 트럭에선 원래부터 투고만 해서 가는 방식이었던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육각길에 있잖아요. 레스토랑 고기 바비큐. 그곳이 그곳인가요? 트럭 얘기하는 겁니다. 아, 푸드 트럭 얘기하는 네네네. 겁니까? 네네. 아니 그리고 LA타임스에서 항상 언급되는 단골 한식당 두 곳이 또 이번에도 포함이 되어 있죠. 네, 그 박대감내와 소반입니다. 네. 식당에서 직접 고기를 구워 먹을 수는 없어서 그렇게 먹는 맛을 재현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박대감내의 테이크아웃 게임은 인류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여러 개의 작은 투고 컨테이너에 담긴 그 반찬들도 고운 빛깔에 신선하다고 전했고요. 박대감내에서 직접 구워 먹는 고기 맛을 맛보고 싶다면 그 박대감내 식당 옆옆에 위치한 박대감내 정육점에서 판매하는 최고급 고기를 사갖고 가서 집에서 구워 먹으라고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소반, 봉준호 감독이 찾은 식당이라고 운을 뗐고요. 네. 그 전에 원래부터 사랑받던 식당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간장게장, 낙지볶음. 이거 다 한국어로 그대로 적어서 소개했고 소반 역시 투고에 가서 그대로 집에서 저녁 식사를 재현할 수 있다고 썼습니다. 네. 그러면 나머지 이제 두 곳의 식당은 어디입니까? 스푼 바이 H라는 곳이 한 곳이고요. 예. 이건 이제 라브레아 좀 넘어서 베벌리길에 있는 건데요. LA 한인타운에선 서쪽에 위치해 있는데 여기 도시락 소개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선릉단. 이 추운 날 여기 갈비찜보다 더 좋은 건 없다고 했습니다. 요즘은 그 미 주류 언론에 보도되는 한국 음식과 관련한 그 내용을 보면은요. 그 대명사 그대로 사용을 해서 참 좋더라고요. 갈비찜은 갈비찜, 김치는 김치. 번역을 하지 않고 그대로 맞습니다. 사용해서 예, 우리 음식을 제대로 알리는데 아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우리가 보통 힘든 일이 있더라도 그 고통으로부터 또 과거로부터 배우고 한 발 더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듣고 있는데 뉴욕타임스가 2020년 우리가 캘리포니아주에서 배운 교훈을 전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올해 힘든 시기를 겪으면서 배우게 된 교훈 몇 가지를 꼽았는데요. 먼저 캘리포니아주 불평등 격차가 주택, 그러니까 거주지 그 이상을 의미한다고 전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캘리포니아주 주택 가격은 전국에서 워낙 비싼 편인데 네. 팬데믹이 시작되고 나서 올 연말쯤에는 집값이 폭락할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었습니다만 오히려 더 치솟았죠. 근데 지금까지 불평등은 이 높은 집값을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렇게 캘리포니아주 어디에서 살 수 있는지에 이게 달라졌었더라면 네. 이제는 그걸 넘어서 다른 삶의 부분까지도 영향을 미친다는 걸 알게 됐다는 평가입니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 교육, 대기 오염에 노출되는 정도, 그리고 또 재택근무가 가능한지 여부 이런 것 등 그렇게 팬데믹에 있어서 보호받는 정도가 더 달라지고 여기에 있어서 더 큰 차이가 벌어졌다는 분석이었습니다. 네, 최근에 이자율이 워낙 낮다 보니까요. 만약에 집이 50만 불에 나와 있어서 그 집을 살려고 이제 오퍼를 하면 55만 불 막 값이 막 올라서 결국은 아 가격이 좋아서 이자율도 낮아서 집을 구매해야지 했는데 못하는 분들이 많다라는 그런 소식도 들었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도 여기에 속하지 않을까 싶고요. 네. 자 기후변화가 이제는 먼 미래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그런 교훈도 얻었다는 평가네요.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좀 뒤로 밀리긴 했습니다만 올해 캘리포니아주 산불 역대 최악이었죠. 그랬죠. 한인들도 정말 많이 영향을 받았고요. 이 산불이 기후변화다 아니다. 정치적인 이슈로 번지기도 했지만요. 뉴욕타임스는 이걸 전문가 말을 인용해서 기후변화 문제로 보고 기후변화가 마치 먼 미래에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추상적인 이슈가 아니라 이제는 당장 우리가 겪는 그런 즉각적인 위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아니 그런데 그 뭡니까 인종차별에 관해 얻은 새로운 깨달음도 있다 이제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건 어떤 내용입니까? 이번에 조지 플로이드 죽음으로 촉발된 시위 빼놓을 수 없는 이슈가 됐는데요.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더 많이 인종평등을 지원하지만요. 하지만 인종평등을 위해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원하는 게 뭔지는 아직까진 그래도 불분명하다고 뉴욕타임스는 지적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공공정책연구소 조사 결과 주민들은 사법제도가 흑인들에 있어서는 편견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요. 네. 올해 붙여진 몇 개의 주민 발의안들을 보면 또 인종평등에 있어서 반하는 결과가 분명히 있었다는 분석입니다. 네. 소수계 우대정책 부활안이 부결된 것도 한 예로 들었습니다. 네, 네. 또 더불어서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서로 연결됐다는 교훈도 얻었다고요? 네, 산불 나서 연기가 엄청 났을 때 네네. 그때 사실 대피한 곳에서 훨씬 먼 곳 주민들까지도 이 산불 여파를 느꼈죠. 그렇죠. 시뻘건 하늘 볼 수 있었고 네. 또 대기 오염에 고통받아야 했는데요. 이런 점도 그렇고 또 이제 마켓에 음식되는 뭐 그런 근로자들이 아프다든지 아니면 휴지를 배달해주는 패키지를 배달해주는 아마존 직원이 아프다든지 이렇게 되면 사회 기능 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이번에 깨달았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만 괜찮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는 다 서로 연결돼 있고 공동체 운명이라는 걸 좀 더 가깝게 느끼는 한 해였다는 평가였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의 새해 소망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 남가주 주민들은 새해 어떤 소망을 희망하고 있다고 지금 나와 있습니까? 아마 올해는 어느 지역에서나 또 어느 가정에서나 비슷한 새해 소망을 갖지 않을까 싶은데요. 라카냐대의 그 데스칸소 가든에요. 위싱 트리라는 게 있습니다. 네. 주민들이 가서 카드에다가 새해 소망을 적고 그걸 나무에 거는 건데 거기에 적힌 걸 보면 이렇습니다. 일상이 되돌아오길 희망한다. 그렇죠. 치매를 앓는 우리 엄마가 고통에서 벗어나길 바란다. 현실감을 다시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 물론 불가능하다는 거 알지만 그래도 희망한다. 사랑해요, 엄마. 새해에는 인내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이 좀 더 커졌으면 그리고 사랑이 더 가득하길 빕니다. 네. 갈등과 스트레스가 없고 가정이 좀 더 편안하고 조용했으면 좋겠다. 한층 행복하고 다 안전한 세상이 오기를. 뭐 이런 내용인데요. 코로나 팬데믹에서 벗어나서 이전과 같은 일상을 이렇게 적어도 그와 비슷해지길 바라고 뭐 가족들의 건강 바라고 이런 점들은 한인들이 연말연시에 보내온 메시지와도 다 거의 같습니다. 물론 코로나 제외하면 예년과 별반 다르지 않는 내용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올해는 편안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고 이런 소망이 이전보다는 한층 간절하게 진심인 것처럼 느껴지는 듯 싶습니다.
물론 오늘 밤 자정이 지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세상이 변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네. 그런 건 다 알고 있지만 그래도 네. 새해 맞아서 희망 가져보고 그 소망이 이루어지길 바라봅니다. 네. 박경희 씨는 새해 소망이 뭐예요?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좀 더 건강해졌으면 하는 게 있고 또 기자로서 이제 라디오 코리아 청취자들에게 한인들에게 새해에는 좀 더 밝은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역시 네. 천사세요. 네. 박현경 기자죠. 이현주 앵커는 어떻습니까? 저는 뭐니 뭐니 해도 코로나19의 빠른 종식을 원하는 게요. 네. 코로나19가 종식이 돼야 우리 삶의 질도 더 좋아질 듯 싶어서 우선 그게 먼저가 되면 저의 개인적인 삶도 좋아지리라 생각이 들거든요. 네. 네. 뭐. 우리 나이가 되면은 항상 그죠 건강밖에 없습니다. 물론 네. 아주 중요합니다. 저희 카톡 들어오는 거 보면 다 건강하십시오. 네. 건강합시다. 뭐 이 얘기만 들어오지 다른 얘기가 없어요. 뭐 돈을 봅시다 이런 게 없어요 이제는.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다 건강합시다. 네. 건강합시다. 네. 이 방송을 들으시는 청취자 여러분들도 건강한 새해 맞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유튜브 창에 선씨라는 분께서 모닝뉴스 네. 최영호 앵커님, 이현주 앵커님, 주영석 국장님, 박현경 기자님 등등 모든 라코 임직원분들 한 해도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해에도 건강하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계속 빠른 뉴스 좋은 정보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방금 들어온 댓글도 있습니다. 어스틴 최라는 분. 박 기자님 참 푸근한 새해 소망이네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경경 기자였습니다.